있었다. 한 사람한테서 이런 개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개인차 검사 받는 날에 어떤 여러 가지 몸의 작용에 의한 우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4명이 다 나쁜 방향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물이 분명히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이 좋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혈액과학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질병이라는 게 본인이 느끼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잖아요. 본인이 그 질병을 안 느끼면 사실 질병 없어진 거거든요. 본인이 질병을 안 느꼈다면 치료된 것도 맞는 거고요. 어떤 원인이건 어떤 치료인 간에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 개인적인 거를 그냥 너도 한번 해봐 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. 물은 치료제가 아니다. 물은 약도 아니다. 물론 물만으로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물의 종류보다는 물의 양이 더 중요합니다. 물의 양이 바로 한 잔의 기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. 문제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같은 물이지만서도 그 물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유일하게 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나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시들고 지친 우리 몸은 물 한 잔을 마심으로써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는다. 가장 흔하고 가장 쉽게 만날 수 있지만 다른 그 무엇도 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.